AI 기반 어선안전 설계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어민들은 좋은 어장 위치 선정과 빠른 위판을 위해 속도가 빠른 어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선의 길이를 늘리다 보면 어업 허가 톤수 유지를 위해 어선 깊이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건연 감소로 인해 어선의 사고 위험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입소문에 따라 안전성 검토 없이 선측 부력부와 같은 부가물을 불법 부착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성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업 현장에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어선을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할 수는 없을까요?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컨소시엄은 AI 기반 어선안전 설계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컨소시엄은 동해와 남해, 서해, 어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과 설계소, 조선소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들은 연안 어선 모듈을 선정하고 설계하는 데 반영됩니다. 현장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통해 설계 대상인 어선 모듈을 선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선 모듈의 추진 성능, 안정 성능, 구조 성능, 안전 성능을 평가하며 최적 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의 표준 모듈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선형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획득을 위한 모형 시험, 친환경 선질 어선 개발을 위한 HDPE 물성 측정 실험, 어로 장비 시험을 병행하여 표준 모듈을 개발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표준 모듈을 기반으로 다양한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어선을 빠르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AI를 이용한 어선 설계 시스템입니다. 우선 다양한 벤치마크 문제를 선정하여 엔지니어링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빅데이터 전 처리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빅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학습용 빅데이터는 어선 성능 예측 모델 자율생성 AI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표준 모듈 조합에 따른 어선 성능 데이터를 얻기 위해 최신의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여 표준 모듈을 조합하고 각 표준 모듈 조합에 따라 시뮬레이션과 모형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표준 모듈 조합 및 어선 성능 데이터를 어선 성능 예측 모델 자율 생성 AI 알고리즘에 입력하면 각 어선 성능을 정확히 예측해낼 수 있는 최적의 어선 성능 예측 모델을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어선 성능 예측 모델은 어업인이 선택한 표준 모듈로 구성된 어선 성능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 성능 예측 모델은 최신의 최적 설계 알고리즘과 연계되어 설계소와 조선소가 원하는 최적의 표준 모듈 조합을 빠르게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표준 모듈 및 어선 성능 데이터가 추가 입력되더라도 AI 알고리즘은 어선 성능 예측 모델을 자율적으로 업데이트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은 단지 표준 모듈만 선택하시면 되고 설계소와 조선소에서는 설계 요구사항만 입력해 주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 어업인, 설계소, 조선소와 같은 사용자가 AI 기반 어선 설계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어선 설계 및 안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선 설계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이 플랫폼은 해양수산부의 어선건조진흥단지에 구축되어 어선 설계 및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어선 설계 시스템의 성능 확인이 필요하겠죠? 시제선 건조와 기존선 계량을 통해 그 성능을 실증하게 됩니다. 시제선 건조와 기존선 계량은 해역, 어업 형태, 어선 총톤수, 선질 등을 고려하여 수행될 예정이며 실제 운항 시험에 앞서 모형 시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제선과 계량선의 각종 성능을 예측하게 됩니다. 연구개발 시작과 함께 그 취지와 진행 상황, 성과를 어업 현장에 알리기 위한 연구개발 과제 홍보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습니다. 핑크 물고기 스튜디오
핑크 물고기 스튜디오는 핑크 물고기가 간다 유튜브 코너를 만들어 시리즈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핑크 물고기가 간다는 어업인부터 관련 정부 부처까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현장 인터뷰와 현장 조사, 연구기관 방문, 성과물 홍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현장 수용성 높은 안전한 어선을 개발할 수 있는 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친환경 선박 개발 및 건조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개도국 대상 국내 어선 설계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선 안전 및 설계에 대한 공공적 기업,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컨소시엄이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